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시는 이들을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에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히브리스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의 죄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시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하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시는 길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평상시보다 여러분들이 좀 늦으셨더라고요. 사실 성탄은 다가왔고 뭐 대림 4주이긴 하지만 날짜로 보면 내일 저녁이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닥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이게 성탄을 맞이해서 한국에서는 뭐 한방 눈이 펑펑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 눈 대신 비가 내리니까 좀 기분은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눈으로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쨌든지 성탄에 눈이 한방 눈이 내려주면 기분은 좋겠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기분 내자고 우리가 불편을 엄청나게 감수해야 되니까 세상 만사가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는 또 부족하고 혹은 나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각종 송년 모임과 또 이런 친교 모임, 그런 친목 모임을 계획하고 또 만나고 또 뿐만 아니라 올 1년 동안 그 일들을 이렇게 잘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이 바쁘고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성탄이 오는지 언제 성탄이 가는지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소홀하기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하고 싶은 일은 물론 뭐 송년 모임 또 분주하게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지만 좀 차분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여러분들께 대한 바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두 여인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엘리사벳이고 한 여인은 마리아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여인은 아기를 갖기를 원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렸지만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성령의 은총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고 다른 한 여인은 아기를 가지면 절대 안 되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 두 여인의 만남입니다. 이 두 여인의 만남은 그러나 그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공통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여인은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아주 성실한 그런 삶을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그런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거기서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 되지 않았느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시고자 하면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마리아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다고. 근데 점점 배는 불러오죠. 산딸이 되고 그러는데 나이는 어린 그런 여자가 그걸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실 불안한 미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쪽 그 중동 지방 그쪽에서는 지금도 어떤 부족들은 이 처녀가 임신하면 그거 바로 가족들이 바로 죽여버립니다. 최근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이처럼 물론 천사의 말을 믿고 신앙으로 응답함으로써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응답했지만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말해준 대로 엘리사벳을 찾아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게 된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자렛에서 그 유다 산골인 엔카림이라고 하는 동네까지는 15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산골길이기 때문에 버스로 3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3일 동안 걸어서 갔다고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임신한 몸으로 3일을 걸어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위험도 있었고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여행을 나서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나자렛에서 엔카림이라고 하는 유다 산골까지 찾아가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찾아가는 길에서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런 현장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감과 호기심도 있었을 테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모종의 해답이 해결책이 거기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복잡한 마음가짐으로 복잡한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인사말을 나누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의 인사말이 제 귀에 들렸을 때 제 태중의 아기도 뛰놀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물론 이 응답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전해지죠. 바로 이 순간 마리아는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됐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두려워했던 일인데 그것이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마리아는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일시에 털어버리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는 찬미가를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일로 마음 쓰이고 또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성탄에 대한 그런 준비를 제대로 못한 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정성된 마음과 또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1년을 잘 정리하고 그 가운데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와닿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남은 하루 이 하루를 잘 준비해서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당